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계속하겠습니다. 비티를 다시 열고 아까 끝에서 하다만 작업을 한번 간단한 작업을 해 보이겠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한다면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해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프랑코의 강좌처럼 어떤 사각의 어떤 공간이 마련됐을 때 위치에 맞게끔 제자리 배치가 다 끝낸 다음 그 기본 구성을 한 다음에 프레임을 해야 하는데 편의상 그냥 해체를 하고 동영상 넣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그 컨테이너를 통해서 프레임 작업을 몇개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1프레임에 슬라이드를 놓고 멀리 있는 그 위치에서 앞으로 줌인을 시켜 보겠습니다. 60초로 시간 설정은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더 위치, 프레임 위치 설정을 각각 그 시간에 맞게끔 잘그 배분하십시오. 슬라이드를 약간 옮겨놓고서 이 위치를 이용해서 앞으로 당겨줍니다. 줌인이지, 줌인. 그러신 다음, 지금 화면에 그 TV밖에 없어서 뭐, 다양하게 그 변형을 못 주지만은 이 프레임 작업을 어떻게 하나 그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빈 슬라이드를 옮겨놓고 위치를 통해 뭐 이렇게 뭐 바깥으로 내보내셔도 좋고 또 이렇게 조금 여기서 그냥 회전을 줘도 좋습니다. 회전 꼭뭐 이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프레임 작업을 한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바퀴 돌려주죠, 뭐. 그러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둡니다. 제가 이 BT 작업을 하면서 감탄한 것은 옛날 그 스위시를 배울 때 TV 화면을 그 마스크를 이용해서 띄우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경사진 그 장면을 만들었을 때이 당연히 그먼데 있는 그 쪽은 그 화면이 좀 작게 보이고 앞쪽은 크게 보여야 그 하는 그 보여야만 그 원근법에 맞는데 스위치 아무리 잘해도 그런 테크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 비치는 보시다시피 약간 방향을 틀었을 때먼 쪽의 부분이 화면이 좁혀져서 자연스럽게 원근감이 나타납니다.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화면을 가지고 이리저리 그 작업을 걸어도 실감이 원근감이 그 살아나기 때문에 좀 역동적이라고 할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스위치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아마 이런 기능이 없을 겁니다. 물론 3D 프로그램만 다루는, 3D 파일만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가능하지만은, 옛날 스위치를 예로 들었을 때 그런 기교를 발휘할 수 없었는데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먼데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앞에 부분은 크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빈 프레임을 옮겨서 멀리로 한번 또 밀어봅니다. 싹 멀리 갔다가 이한 번에 그 프레임에 여러 가지 동작을 같이 겸할 수 있다고 그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멀리 밀어내기도 하지만 위치이죠. 위치에서 뭐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줄 수도 있고 또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차례 돌릴 수 있습니다. 각도가 모자라면 여기서 수치를 다시 지정해줘도 됩니다. 720도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행을 시켜볼까요? 다음에는 이렇게 당연히 그 앞으로 당겨야겠죠. 위치로 돌아가서 또 줌인을 줌인이 안 되는데 위치가 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원래 그 속성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여기서 줌인 효과는 더 이상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 일 기능으로 돌아가서 밀어내야 하는데 지금 키프레임이 요 위치에 있는데 요 상태에서 그 클로즈업을 하면은 이앞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컨테이너에서 준 효과와는 딴판이게 처음부터 앞으로 그 클로즈업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키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앞프레임이 컨테이너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효과를 줘서 여러 가지 변형을 시켰는데 카메라에서는 현재 이요 위치에 주는 프레임 말고는 다른 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컨테이너에서 불러온 그런 크기에서 천천히 앞으로 오는 효과와 겹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컨테이너에서 준 효과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의도에서 어긋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레이어를 바꿔서 효과를 줄 때는 요 가상 프레임을 한번 매겨줍니다. 가상 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이건 왜 찍어주냐면은 이첫 키에서 여기까지는 이 컨테이너에서 준 효과대로 화면이 변형되었다가 이 부분서부터 카메라 효과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바로 이 위치에서 이 밀어낸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으니까 카메라로 넘어와도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부터 카메라 효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가상 키프레임을 넣어줘서는 여기서 첫 키에서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이 컨테이너의 효과를 따랐다가 여기서부터는 카메라 효과대로 화면이 돌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좀 진행시킨 다음에 카메라 위치나 팔 길이를 이용해서 앞으로 당겨줍니다. 팔 길이를 한번 이용하겠습니다. 팔 길이나 위치나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그이 여기서 밀어낸 게 잘못인데요. 위치에서 이 중간을 바꾸겠습니다. 그래 놓고 팔 길이를 통해서 키워줍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또 중앙에 맞추고,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셨죠? 이와 같이 키프레임의 속성을 알아놓으시면은 작업하기가 아주 수월하고 또 이색적인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십시오. 뭐꼭뭐 모델 파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래서 화면 구성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화면에 효과를 주는지 혼자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런 대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끌고 가서 끝부분에 가서는 다른 강좌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페이드아웃 시킨 프레임을 주라고 했죠. 카메라 스테이지, 페이드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여기다 가상 프레임을 하나 찍어주고, 이 가상 프레임이 왜 필요한지 아시죠? 이걸 안 해놓으면은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차차 이렇게 흐려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화면이 나의 후반부에 가서는 흐릿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선명하게 유지되란 뜻으로 가상 프레임을 찍어주신 다음에 이걸 마지막에 놓고 페이드 스테이지를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뭐 하얗게 끝날라면 하얗게 끝나시고 색상을 주려면 여기서 색상을 주시고 페이드 색상 뭐 이렇게 끝내시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네, 키프레임의 그 예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강좌라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 키프레임만 가지고 일일이 다 시연을 해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그 건너뛰거나 그 빼먹는 부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노력으로 터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실력입니다. 자, 시간이 13을 됐는데 잠깐 키프레임이 아니라 그 스케치업으로 넘어가서 벽에다가 동영상을 입히는 그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용량이 좀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이 게스트 하우스에서 룸이라고 검색어를 치셔도 되고, 뭐 하우스라고 쳐도 되고, 어떤 공간이 그려진, 공간이 담겨진 파일을 불러옵니다. 검색. 본의 아니게 강좌가 중단됐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GitHub에서 필요한 파일을 찾습니다. room이라고 치셔도 되고, house라고 쳐도 됩니다. search. 한쪽 벽이 살아있는 그 공간을 찾습니다. 한쪽 벽이, 여기 있네요. 여기 용량도 다행히 239 킬로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집은 원래 파일 용량이 많이 나가서 BT나 스케치업에서 작업하기가 참 지루했는데, 용량이 얼마 안 됩니다. 다행히. 이런 천정은 천정이 열려 있는데, 이건 추가로 나중에 천정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덮을 수도 있고, 열어줄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이런 그림은 갖다가 그 밤하늘을 보이게끔 하기엔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사방이 막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한쪽 방향만 열리 보이게 해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 해체를 먼저 해야겠죠. 해체를 합니다. 먼저 해체를 하면은 단번에 이렇게 해체가 됐습니다. 아까 그 일부 강좌에서는 그 뭡니까? 텔레비전은 그 여러 번그 해체를 해야 하는데, 이 집은 단순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해체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냥 삭제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잘못됐네요. 다시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해주면은 이 벽이 벽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앞면만 사라졌습니다. 다시 안쪽 면을 선택하고 딜리트.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면이 개방됐습니다. 이 뒤쪽 벽에다가 동영상을 넣을 건데요. 작업을 하자니 이런 그 소파나 이런 소파나 이 앞에 테레비인가요? 방해가 됩니다. 이 여자도 방해되고 해서 이걸 뭐 이대로 BT에서 불러서 이 소파나 뭐 같이 쓴다고 몰라도 다른 걸로 배치하고 싶다면은 이 뒷면에 작업도 겸해서 방해가 되니까 삭제를 해줍니다. 선택 툴 사각으로 감싸서 날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소파도 알려줍니다. 소파는 그냥 놔둘까요? 그럽시다. 소파는 날리고, 이 여자는 필요 없으니까 이 여자만 날려버리겠습니다. 여기 테이블과 이 여자가 한 묶음이 되어 있네요. 삭제. 이 카페트, 글쎄, 그건 뭐 놔두고 그냥. 그런 다음 화면을 약간 키우고 이 손툴로
중앙에 잡아준 다음 이 안쪽 벽을 이 벽을 선택합니다. 뒷벽을 셀렉션 툴 선택이 됐으면은 이 옵셋 버튼이 있습니다. 옵셋 버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안쪽에 사각형의 뭐라고 하나 이 사각형의 테두리 비슷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안쪽으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사각형이 그려졌죠. 이 바깥쪽 아이고 이게 왜 자꾸 말썽이요? 사각형을 그려주고 다시 선택 툴로 들어와서 안쪽 벽을 찍어봅니다. 다시 새로 그려진 벽을 찍어봅니다. 테두리를 다시 찍어봅니다.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택 부분을 바꿔줄 수 있는데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의 사각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오르비트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좋게 방향을 약간 이렇게 틀어줍니다. 제가 어두워서 안 보이나요? 방향을 잡았으면은 이 푸시 앤드 풀 버튼을 선택해서 이 안쪽 라인에 대고서 밀어줍니다. 바깥으로 밀든가 안쪽으로 당기든가 할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당겨도 되고 밀어내도 됩니다. 밀어내면 보시다시피 이게 벽이 튀어나오고 안쪽에 이런 홈이 파졌습니다. 이벽 두께하고 해서 벽 두께만큼 뒤로 물러났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됐으면은 기본은 만들어졌고 다시 오르비트 툴을 이용해서 오르비트가 아니라 이 선택 툴을 이용해서 안쪽 벽을 찍어줍니다. 밀려난 벽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선택. 그러신 다음에 뭡니까 이게 매터리얼 창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앞서 썼던 화면을 다시 불러옵니다. 오케이 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아까 TV 화면처럼 수없이 많은 이렇게 조각의 텍스처들이 들어왔습니다. 요 상태로 이제 비트에서 불러서 동영상을 입히면은 동영상 역시 이렇게 수없이 많은 텍스처들만 나타나서 어떤 화면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걸 다시 선택 툴을 찍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텍스처와 포지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이제 네 개의 버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화면을 키워서 작업하면 편합니다. 먼저 녹색 툴을 이용해서
옆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사정없이 당깁니다. 수평을 맞추라고 그랬죠. 아래 화면의 경계선과.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아놓고, 그 다음에 이 무브 툴을 이용해서 왼쪽 귀퉁이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따닥하고 눌어붙는 느낌이 마우스에 느껴집니다. 아직 여기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녹색 툴을 이용해서 확장시켜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 작업을 마쳐야겠죠. 이건 화면이 너무 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다시 줄인 다음에 이 파란 툴을 이용해서 축소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 파일의 그 현재 그 수직의 그 경사도와 딱 일치되게 수직으로 이 경계선에서 이 점선 경계선에 딱 맞춰줍니다. 한 장의 사진이 완전히 들어가게. 그러신 다음에 화면을 축소해서 이 여백에다 마우스를 대고 따닥. 그럼 들어갔죠? 바로 요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X파일로 변환해서 BT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 집을 이제 BT에서 해체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해체를 하면은 효과를 주는데 좀 혼란이 올수 있으니까, 이집 가지고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러저러한 그 키프레임을 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끝부분에 가서 이 집을 해체하시면은 쉽게 작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체를 하지 마시고 이 집이 위치할 장소와 회전 뭐 크기 등등 모든 효과를 다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체하라는 얘기니까요. 염두에 두십시오. 아, 물론 이 집도 컨테이너로 묶어야 합니다. 컨테이너로 먼저 집을 불어서 묶어놓고 다른 모델 파일들도 역시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으면서 계속 작업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액자면 액자, 뭐 TV면 TV, 그리고 이 룸이면 룸, 맨 마지막에 해체하라는 설명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시간이 아까 하다 말한 거하고 대충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응용은 여러분 몫이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실는지 각자 구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그 강좌를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이 습작이라도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놔야만 듣는 분들이 계시구나 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서툴더라도 일단 만드시면은 그 게시판에 올려 보십시오. 이만 끝이겠습니다.